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21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년 시즌이 채 끝나기도 전에 21년 시즌이 시작돼버렸습니다. 자, 21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특별한 일이 없으면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국가직을 보고, 그 다음에 5월 둘째 주나 셋째 주 토요일 날 지방직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지금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8개월밖에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 부담스러운 과목이죠. 한국사 점수 중심 잘 잡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좀 컴팩트하게 중심 잘 잡으면 다섯 과목 중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8년, 9년 동안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했습니다. 자, 강의 좀 쳐듣지 말고, 물론 초시생들은 강의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한 4, 5개월 정도는 강의를 전체 공부 시간에 한 3분의 2 정도는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1년 내내 강의만 쫘장창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이 바닥 떠나지 못합니다. 강의 줄여야 이 바닥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약노트를 멍하게 보지 말고 제발 문제를 풀어라는 겁니다. 이건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식 시험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문제에 적용을 잘 시켜서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을 골라야 되거든. 자, 여러분, 이 2번과 3번은 사실은 3번은 모든 공시생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은 좀 행정법, 행정학, 그 다음에 사회, 한국사 이런 과목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좀 이건 좀 한국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맹목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머리 글자 따서 외우고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정 헷갈리면 머리 글자 따서 외울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아주 제한적으로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어떤 큰 어떤 역사의 어떤 줄기, 흐름, 자, 그 다음에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전후관계, 이런 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암기가 들어가야지. 일단 외우고 보자. 이거 문제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년, 8년, 9년 동안 이 이야기를 했고, 이걸 제가 이제 개인 설명회 같은 걸 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다 영상을 제가 수십 개를 올려놨습니다. 최근 영상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원래 저희 커리큘럼은 엄밀히 말하면 3원적 체계였습니다. 7급 경간 대비, 그 다음에 이제 9급 일행 대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컷낮은 직렬이나 소방, 그 다음에 법원, 이런 거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 대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커리큘럼이 뭐 수험생들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지금 그 세 종류, 난이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 세 종류를 저는 모두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제 7급에서 한국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는 이제 이원적 커리큘럼으로 갑니다. 사실 경찰은 한국사가 중요하고 빡셉니다. 그래서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일단 요 커리큘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술직. 구준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술직은 한국사가 뭐 일행은 한국사 90점, 95점 맞아야 붙는 거지만 기술직은 실제로 80점, 85점 맞아도 붙거든요. 같은 시험지로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술직. 여기서 말하는 기술직은 농업직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간호직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농업직과 관호직 같은 그런 직렬은 사실은 9급 일행하고 같이 봅니다. 자, 그런데 기술직 중에서도 뭐 진짜 전기나 토목 이게 순수 기술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전공 과목이 중요하고요. 한국사는 물론 이제
그 기술직 준비생들 중에서 한국사 고득점 하는 사람도 있지만 80점, 85점만 맞아도 붙는다는 거죠. 90점, 95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커리하고 80점, 85점만 받으면 되는 커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소방은 좀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오죠. 물론 이제 올해 소방은 또 작년 소방보다 오전 어렵게 나와서 9급이 좀 쉽게 나올 때하고 난이도가 비슷한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직 전통적으로 문제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원적 커리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이론 원래 4종 세트였거든요. 이론 4종 세트인데 이제 3종 세트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이순환용 개념편을 없앴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순환용 개념편하고 여기는 초스피드 개념편을 약간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제 개념편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는 한 1% 정도 내용을 아주 어려운 내용을 삭제를 좀 1% 정도 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기본서는 같이 사용해도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지난주에 개강을 해보니까 확실히 정말 딱 1%만 진짜 10년에 한번 나올 거 정말 수업하면서도 설마 이게 나오면 어떡하나 싶은 좀 찜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한 1% 정도 가지를 쳤더니까 어우 진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수험생들도 그렇게 초시생들이 앉아있는데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 1%, 2%를 넣었냐 뺐냐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본 강의는 57강 정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러닝타임이 3600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뭐 예비학습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원별로 이제 기출문제 조금 붙어있는 거 있죠. 그거 좀 설명하는 거 붙고 그러면 러닝타임이 여기서 1,200분 정도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7강 3600분 정도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3분의 2 또는 한 60% 정도로 줄인 겁니다. 이게 러닝타임이 딱 자 뭡니까? 요것의 60% 수준이에요. 요거의 60% 수준입니다. 내용도 딱 그 정도로 사실은 이거와 이거는 내용을 똑같이 다룹니다. 똑같이 다루는데 배경 설명을 좀 줄였냐 안 줄였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생들은 여기서부터 들어도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기본서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초스피드 개념편으로 그러니까 서브노트로 진행을 합니다. 이 파이널 압축 정리도 요것도 뭡니까? 거의 이걸 다시 한 3분의 2로 줄였죠. 그래서 조금 더 압축됐는데요. 여기도 이제 들어갈 이야기, 할 이야기는 다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7, 8월 달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9, 10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널 압축 정리는 아마 1, 2월 달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론 3종 세트는 사실 뭐 여기 뭐 9급 경찰 준비생들이나 기술직 소방 법원직 준비생들이나 뭐 이건 공통컬입니다. 공통컬이고요. 뭐 이걸 다 따라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초시생들은 1회독, 2회독 진짜 한국사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3회독까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제시생들은 보통 이제 초스피드 개념편 하나 정도 들으면 끝입니다. 이론 3종 세트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 단원별 기출 1200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최근 5년 동안 9급, 7급, 경관, 뭐 소방, 모든 직렬의 기출 문제를 원래대로 하면 14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한 200문제 정도를 강사인 저희 관점으로 가지를 쳤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주로 7급에 있는 문제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정답 시비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한 200문제 정도 가지를 쳤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대단원, 중단원, 그 다음에 주제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00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9급 경찰 준비생들이 풀어야 되는 기출문제집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다
다시 3분의 2로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 같이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칙을 세웠냐 하면은 우리 한국사는 계속 기출문제집 풀어보면 계속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열당 같은 거 있죠. 의열당 같은 게 이제 최근 5년 동안 기출문제만 1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 같은 주제는 8번만 반복한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여기는 같은 주제를 5번까지만 반복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 신간에도 계속 반복되고 대동법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도 계속 반복됩니다. 대한제국도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주제는 딱 여기는 8번, 8문제, 퀄리티 높은 순서로 여기는 5번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더 반복되는 문제는 제가 가지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살짝 가지를 좀 쳤습니다. 여기는 1200문제 중에서 난이도 3개짜리가 한 200문제 가까이 돼요. 150문제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한 50문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강사, 저자의 관점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 기출문제 두꺼운 게 능사가 아니라고. 기출문제 막 2000문제, 3000문제짜리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2000문제, 3000문제짜리가 더 여러분들의 어떤 고득점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1000문제 내외면 적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OX가 있고 기출 OX 슬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사이드 메뉴인데 이건 반드시 누구나가 다 풀어야 되는 거지만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는 2400지문. 그 다음 이제 여기는 1200지문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최근 한 6년 동안, 여기는 최근 한 4년 동안 기출 지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구급 경찰용이고 요거는 소방직, 그 다음에 뭐 법원직, 그 다음에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OX 교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9월달, 10월달쯤에 출간이 되니까 자, 그거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여기죠. 이제 그 여기는 기출 변형하고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인데 기출 변형 500제는 이거 사실 뭐 우리 원래 기출 변형 500제가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는데 이제는 뭐 기본 정도만 낼까 싶습니다. 7급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요 기본도 기존 그 500제보다는 조금 쉽게 가는 걸로 알겠죠? 조금 쉽게 가는 걸로. 그다음 이제 기출 석급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를 변형을 안 시키고 막 섞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동경 모의고사가 이제 난이도별로 시즌 1, 2, 3가 나올 건데 9급 경찰은 1, 2, 3를 다 해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소방이나 법원이나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1. 진짜 많이 풀고 싶으면 1 점수가 좋으면 2까지 가도 되는 걸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 2, 3할 때 그 1하고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 커리에 비하면 많이 그래도 커리가 단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7급에서 이제 한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저가 이제 그 내년 4월달 국가직 그 다음에 5월달에 지방직까지 여러분들이 풀만한 문제는 계속 제공을 할 겁니다. 좋은 문제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강사인 저희 역할입니다. 뭐 이게 저희 그 고사부 사이트에서 온라인 모의고사도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출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 처음에 한 4, 5개월 정도는요.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한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5개월, 6개월 넘어가면 한국사 공부 시간은 그보다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 공부는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론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꾸 반복하고 문제를 풀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목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커리큘럼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